사마리아 여인이 한 유대인 남자를 먼지가 있고 분명히 먼 길을 걸어온 것이 분명한 그리고 약간 피로하고 지치고 목마른 듯한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그러나 물을 뜰 그릇이 없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남자는 피곤하고 목말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밝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 없는 맑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어딘가에 어릴 듯한 우물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낯선 사람 분명히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그에게 깊은 인상을 이 여인은 받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청소년 시절에도 읽을 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사우정 같은 동문서답일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 아하, 당시에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을 얘기하려고 왜 남자인데 여자에게 물 달라 하세요? 이런 항의일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저같이 비천한 것에게 왜 부탁을 하세요? 그런 어떤 비굴함일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절망감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알면서 이 말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녀에게 정지된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경험, 전혀 새로운 일이 그녀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맥락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환점을 맞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거듭된 실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실망, 배신 그래서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던 그녀에게 선물과 같이 찾아온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녀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예수님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녀 안에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녀는 그 예수님은 포획해내십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캐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할 곳도 더 이상 없는 인생이어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기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예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회피해왔던 삶의 문제들을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비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용기 있게 고백하게 합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거쳐왔던 그녀의 지친 인생 여정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서 이를 지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그 우물 곁에서 그 목마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을 구하세요. 예수의 영이 나침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쫓아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내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